네, 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3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3일차 경기, 이제 남자부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인천 도시공사와 두산의 경기인데요. 계속해서 홍정우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산과 인천 도시공사, 지난 시즌에 1승 1무 1패 나란히 승점을 챙겨왔던 두 팀인데, 바로 전 경기에서 두 팀이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는 두산이 웃었어요. 네, 지난 3차 경기죠. 3월 19일 1라운드 경기를 했었는데요. 네. 두산이 24대 21 3점 차이로 네. 먼저 웃었었죠. 그리고 두산은 3월 26일에 있었던 웰컴런 크로사와의 경기에서 패를 하면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다가 2위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웰컴런 크로사가 모든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웰컴런 크로사의 1패를 안고 네. 나서 두산 선수들도 마음가짐이 좀 다른 오늘 경기로 네. 임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두산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두산이 웰컴런 크로사와의 경기에서 이 나승도 선수가 무릎 쪽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네, 약간의 타박상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나승도 선수의 그런 기량을 100% 네. 발휘해서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웰컴런 크로사와의 경기를 얘기해보자면 이 두산이 계속해서 조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요. 나승도 선수가 잠시 빠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내주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가 잠깐 경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승패에 많은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팀이 한번 만났던 전 경기에선 두산이 24대 21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산이 경기 초반에 굉장히 앞서가다가 인천에게 많이 따라잡혔어요. 하지만 마지막 집중력으로 두산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역시 인천은 두산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번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 두산에서도 유동근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런 자그마한 부상은 경기 중에 충분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 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산입니다. 송인중, 인덕준, 박찬영, 이재우, 윤시열, 홍진기, 이동명, 나승도, 김나성, 김세호, 임효섭, 강전구, 윤경민 선수입니다. 윤경신 감독님께서 팀을 이끌고 계시고요. 지난 경기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던 윤경신 감독님인데요. 오늘 경기 아마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인천도시공사 김한성, 유동근, 김민구, 박찬용, 강철구, 강일구, 정한, 고주석, 심재복. 자, 박한석 감독님께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역시나 이 스쿼드가 너무 얇은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선수 한두 명이 부상을 당하면 백업 선수가 없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습니다. 박한석 코치님이 팀을 잘 이끌고 있긴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한데요. 오늘 항상 두산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또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웰컴런 크로사에게 패를 했고요. 충남체육회와 무승부, 또 두산을 만나서 패를 했는데 최근 3경기 전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전은 두산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나승도가 공을 처음으로 만졌고요. 앞서 여자부 경기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요. 남자부 경기도 한번 빅매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두산의 공격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 두산의 79번 윤경민 선수가 윤경민 선수의 얼굴에 큰 부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 쪽에 좀 크게 상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나오지 못했네요. 피벗 홍진기. 경기 초반에 몸싸움이 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도시공사의 수비 형태를 보면요. 3-2-1의 전진 수비를 지금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네. 신장이 작기 때문에 선수들의 발을 이용한 수비를 하고 있죠. 윤시열 빙글 돌면서 몸싸움. 하지만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이 홍진기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홍진기 선수 손 쪽에 좀 부상이 생긴 것 같은데. 자, 지금 뒷모습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한 지 아직 1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역시 남자 선수들은 여자 선수들에 비해 또한 몸살이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 피벗 자리에 위치한 홍진기 선수는 더욱 그 몸싸움이 강렬할 텐데요. 일단 다행히 일어나서 경기는 속행하네요. 막아냈습니다. 네, 역시 강일구 선수 틈을 주지 않고 있네요. 나승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 슈팅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첫 번째 슈팅은 강일구 골키퍼에게 맡겼습니다. 네, 오늘 두산의 수비도요. 6-0의 형태를 하지 않고 3-2-1의 전진 수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발이 빠른 인천 도시공사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죠. 심재복 왼쪽 윙에서 오버슛. 아, 높았어요. 밑구멍을 때렸네요. 네, 이동명 선수 각을 잘 잡았죠. 네. 나승도 피벗 홍진기 넘어집니다. 역시나 인천도시공사는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벤치에 백업 선수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왼손으로 던졌습니다. 네, 나승도. 역시 나승도 선수 두산의 골포문을 열어주네요. 강일구 선수의 다리 사이로 들어갔죠. 첫 번째 슈팅은 막혔지만 두 번째 슈팅은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 이 심재복 선수의 복귀가 또 인천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재복 피벗 박찬영이 한 손으로 잡아서 몸싸움. 네, 박찬영 선수 피벗 선수 다른 피벗 선수들에 비해 좀 몸이 많이 왜소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몸싸움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 박찬용 선수를 보면 항상 이 투지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심재복, 유동근 다시 가운데로 줬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세 명의 선수가요 싸우고 있죠. 경기 초반 역시 몸싸움 굉장히 치열하고요. 막혔습니다. 네, 리바운드 싸움도 아주 치열합니다. 인천의 공격. 여섯 명이 한 줄로 서서 수비하고 있는 두산. 초반에는 3-2-1의 높은 수비를 하고 있다가 또 지금은 6-0의 수비로 또 좋은 디펜스를 하고 있죠. 네. 고주석이 다시 심재복 유동근 빠른데요. 아, 네, 빨라요. 하지만 공간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왼쪽 다시 열었는데요. 넘어지면서 네, 들어가네요. 멋있는 슈팅 나왔습니다. 네, 정한 선수 몸의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졌었는데요. 개의치 않고 득점 아주 잘해줬죠. 거의 방향이 거의 없었는데요. 등을 보이면서 슈팅까지 갔습니다. 발이 빠른 인천도시공사와 신장과 슈팅이 좋은 두산이 만났습니다. 나승도 이재우 다시 나승도 피벗 홍진기 뒤쪽 윤시열 던졌습니다. 아, 윤시열. 네, 좋아요. 네, 홍진기 선수가 수비수를 스크리닝을 걸어준 틈을 타서 14번에 윤시열 선수가 또 롱슛 득점을 해줬네요. 자, 두산이 3승 1패로 지금 2위로 내려앉은 가운데 4위 인천도시공사를 만났습니다. 유동근, 심재복 다시 왼쪽 고주석
수비 손맞고 나갔습니다. 네, 20번의 고준석 선수 키는 작지만 센스가 있고 기술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네. 고준석 유동근. 네, 들어갑니다. 네, 유동근 선수 오른쪽으로 골키퍼를 완전 보내놓고 손목을 살짝 틀어서 바운드 쪽으로 슛 아주 잘 던져줬습니다. 골키퍼가 막아는 봤지만 그 공은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대2. 나승도가 가운데 위치했고요. 홍진기. 네, 이재우 선수 완전히 지금 수비에게 마크당하고 있는데요. 네. 슈팅 맡겼습니다. 심재복. 김환성, 박찬영 아, 왼쪽으로 네, 넘어졌습니다. 박찬영 선수의 패스 센스가 좋네요. 네, 박찬영 선수 수비수 뒤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볼 캐치도 잘했고 또 패스도 잘해줬었는데요. 네. 네, 정환 선수의 캐치가 좀 불안정했었죠. 유동근, 심재복. 다시 심재복 가운데 박찬영이 멀리 나서 받았습니다. 네, 오버셋. 고주덕 선수가 패스하는 과정에서 한 발을 더디뎠어요. 네. 남자부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요. 그대로 2대2가 유지되는 가운데 22분 40초가 남았습니다. 윤시열 뒤쪽으로 다시 윤시열. 네, 김한성 선수 미리 잘 끊어줬어요. 이재호 뒤쪽으로 윤시열. 패스는 이재호가 잡았습니다. 나승도 막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네, 인천도시공사. 가볍게 발로 걷어줬죠. 빠르게 타이밍 잡지 못했고요. 심재복 왼쪽을 선택. 역시 인천은 이 두산 선수들보다 신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외곽에서의 슈팅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를 보시겠지만 23번의 심재복 선수와 20번의 고주석 선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게 보이죠? 네. 예. TV로 보기에는 선수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아, 네, 좋아요. 정한 선수. 멋있습니다. 네, 왼쪽 구석에서 네. 가운데로 크게 드라이빙해서 올라와가지고요. 네, 높은 점프력을 이용해서 윙 선수들이 저렇게 가운데 쪽으로 크게 돌아 들어와서 득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정한 선수 아주 멋있습니다. 홍진기. 공 뺏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득점까지. 네, 홍진기 선수 주는 척하다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는데요. 슛 코스도 아주 깊었어요. 네. 3대3 동점. 심재복 왼쪽으로. 이번엔 또 두산 선수들이 앞쪽으로 나와서 수비하다가 다시 슬슬 들어가는데요. 네, 윤경신 감독, 나승도 선수가 많이 전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멀리 뒤쪽 봤습니다. 박찬용 왼쪽을 선택. 던졌습니다. 아, 골대 맞고 나온 골. 리바운드 네,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집중력이 좋네요. 김만성. 네. 4대3. 자, 두산의 선수들의 외곽 슈팅들이 좋기 때문에 인천 선수들은 앞쪽까지 나와서 백 선수들을 마크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시열 선수나 이재우 선수 또 나승도 선수가 한 방이 있거든요. 네. 나승도인데요. 수비 벗겨내고요. 막혔습니다. 파울이네요. 네, 박찬영 선수의 경고죠. 슛을 던지기 전에 파울을 했기 때문에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지고 네. 슛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지고 박찬영 선수는 슛이 끝난 뒤에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대로 공격권은 다시 인천에게 넘어갔고요. 4대 3 인천 앞서고 있습니다. 유동근, 심재복, 호핑 뺏겼습니다. 네,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고준석 선수도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고 올려는 플레이를 원한다면은 바깥쪽으로 수비를 많이 벌려놓고 안쪽으로 공격을 시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왼쪽을 선택. 가운데 주지 못했습니다. 공 뺏겼습니다. 네, 인플레이. 네. 빙글 돌아서 이재우에게. 앞에 임덕준 있는데요. 주지 못했고요. 윤시열이 다시 이재우에게 막혔습니다. 네. 심재복 선수도 카드를 받네요. 자신은 손을 뗐다. 뭐 항의를 받지만. 네, 슛을 던지기 전에 파울이었기 때문에 경고만 없고 또한 공격권은 다시 두산으로 갔죠. 윤시열, 이재우, 나승도. 멀리서 공을 다시. 네, 틈이 이재우. 없어요. 네. 윤시열 멀리서 던졌습니다. 아, 네. 45도 각도에서 멀찌감치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의 쓰리백 선수들은 다 한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깊숙하게. 골키퍼도 손을 못 대네요. 자, 4대 4 동점. 유동근, 심재복, 박찬용 잡지 못했습니다. 나승도, 윤시열, 가운데 홍진기, 좋아요. 임덕준 오버슛. 네. 들어갑니다. 골키퍼 머리를 완전하게 넘겨서 득점 아주 잘해줬죠. 역전 성공 두산. 자, 캐치 잘해내고 강일국 골키퍼 머리 위로 공을 올려봤습니다. 네, 완전히 슛 모션을 잡은 뒤에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어서 오버슛을 시도했거든요. 아주 좋았습니다. 유동근, 심재복, 공 놓쳤어요. 실책. 이재우가 빠르게 가운데서. 네, 심재복에 잘 가로챘어요. 심재복의 수비가 빨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작기 때문에 백코트도. 네. 상당히 빠른데요. 남자 선수들 역시 스피드가 굉장하네요. 자, 5대 4 두산이 앞서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도 빨랐는데요. 심재복 선수의 스피드가 상당히 인상 깊네요. 네. 뒤쪽에 윤시열 주는 척하면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재우 여의치 않네요. 네, 여러 명의 선수가 볼 하나를 위해서 많이 에어싸고 있죠. 16분 남았습니다. 비벗 연결되지 않았고요. 앞에 열렸는데요. 앞으로 길게. 좋아요. 유동근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네. 네, 강행구 골키퍼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바로 연결시켜줘서 유동근 선수의 노마크 슛까지 아주 연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대5가 동점이 됐습니다. 네, 전반 15분이 지났는데 5대5의 득점 조금은 저조하죠. 양쪽 팀 모두요. 양팀 모두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시열, 윤시열 좋습니다. 네, 골키퍼를 완전히 제치고 득점 성공했는데요. 윤시열 선수도 양손을 번쩍 들어서 아, 나 득점했다 라고 기뻐하는데요. 구물에 찢어져라 강하게 던져봤습니다. 윤시열. 네. 강일국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윤시열 선수 세 득점 모두 롱슛으로 인해서 득점을 해줬는데요. 왼쪽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코스도 다양하게 아주 잘 던져줬어요. 네. 이동근, 심재복 왼쪽으로 연결 피벗 박찬영 뺏겼습니다. 하지만 파울. 아, 네. 두산 선수들 볼만 살짝 가로챘는데 왜 프리드로냐. 항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요. 남자부 경기는 심판 판정 한 번 한 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네. 선수들의 소리가 굉장히 큩니다. 유동근, 심재복 넘어져 있는데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한성. 네, 심재복 선수로부터 유동근, 김한성. 아주 좋죠? 네, 오른쪽 잘 열었고요. 네, 사다리 플레이라고 합니다. 가운데서부터 착착착착 윙까지의 패스워크로 인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사다리 플레이라고 하는데 네. 아주 잘해줬어요. 인천의 플레이를 보면요, 약간은 이 여자부 팀의 SK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슈팅하기 전에 파울이었습니다. 네, 이재우 선수 오늘 수비수들에게 꽁꽁 묶여서 슛 찬스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고 있네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방심을 한다면 이재우 선수의 득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바닥 여자 선수들에 비해서 남자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 바닥에 지금 땀이 많이 고여 있죠. 전반전 13분 26초 남았습니다. 자, 두산의 공격으로 경기 속행. 윤시열. 임덕준 가운데로 들어갔는데요. 나와서 받아줬고요. 나승도가 멀리서 이재우. 뒤쪽이 윤시열. 나승도 던지는 척하면서 피벗 뺏겼습니다. 인터셉트. 김한성. 다시 정한인데요. 막혔습니다. 오른쪽 위. 네, 이동명 선수 엉덩이로 툭 하고 쳐버리는데요. 이번엔 두산 넘어지면서 네, 인천에서 두 선수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데 김호신 선수 쭉 무리했죠. 네, 박찬용 선수도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박찬용 선수의 왼쪽 발목 쪽인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뛸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대로 경기 속행. 이재우, 윤시열. 임여섭, 파울. 네, 고주석 선수 순간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와서 파울 아주 잘해줬어요. 호핑, 윤시열. 가운데 찔러줬습니다. 홍진기 밀려 넘어졌는데요. 파울 아닙니다. 박찬용 왼쪽을 선택. 1대1 찬스. 네, 잘 끊어줬어요. 아쉽네요. 인천. 아, 정한 선수 볼을 끝까지 잡고 들어가야죠. 너무 급했습니다. 이재우 선수가 잘 끊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인천 천천히 만들어 보는데요. 심재복. 유동근 다시 받았습니다. 심재복 뒤쪽으로 연결. 유동근 서로 빠르게 아, 움직여보지만 높아요. 패스가 너무 길었어요. 나승도 이재우 돌았습니다. 연결 잘 됐고요. 오버슛 골대 맞았습니다. 소급해서 파울 적용. 유동근 선수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인천 도시공사 선수들
신장면에서 작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고 공격 선수들의 체킹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경고 수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양 팀이 작전 타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는데요. 심재복, 이동근. 박찬용, 이동근 던지는 척하면서 뒤쪽 패스미스가 또 나왔는데요. 다행히 살려냈습니다. 고주석 뒤쪽 심재복 블록킹에 맡겼습니다. 네, 심재복 선수와 고주석 선수도 점프슛만이 아닌 순간적인 런닝슛과 스텝슛을 좀 구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유동근입니다. 맡겼습니다. 리바운드 박찬용 들어갑니다. 좋아요. 역시 박찬용 선수의 투지가 빛나는 골이었네요. 네, 박찬용 선수 몸이 좀 왜소한데도요 전혀 밀리지 않고 끈기로써 저 보십시오. 네, 선 밟지 않았고요. 네, 득점까지 7-6 다시 인천이 앞서갑니다. 역시 남자부의 경기는 어디 하나 쉽게 가는 경기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윤시열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이어지고요. 이재우, 윤시열 왼손으로 던졌는데요. 리바운드 그대로 인천의 공격. 네, 앞에 김한서 열렸어요. 1대 찬스 들어갑니다. 김한서 오늘 3득점째네요. 자, 인천은 이 강일구 골키퍼의 연속 공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인천의 팀 컬러라고도 볼 수 있죠. 강일구 선수의 선방. 네. 그리고 빠른 발을 이용한 속공. 인천이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8-6. 도와줘야죠. 나승도인데요. 아, 네, 가운데 열려있어요. 이면섭 들어갑니다. 이번에 가운데가 너무 열렸네요. 인천. 그러자 박한세 코치 바로 타임아웃을 부르는데요. 인천 뭐 지금까지의 경기력은 크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 윤시열 선수의 롱슛을 많이 득점을 하고 나서 강일군 선수가 수비를 이렇게 해라 라고 네.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들어맞아서 또한 강일구 선수의 선방에 의한 속공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계속 리드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두산의 쓰리백들의 롱슛을 잘 막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산은 아직까지 이재우 선수가 너무 조용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완전히 인천에서 집중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10골, 윤시열 선수가 9골을 기록했는데 윤시열 선수는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재우 선수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8분 51초. 인천이 한 점 앞서 있는 상황. 계속해서 경기가 속행이 되겠습니다. 두 팀이 먼저 만나서는 두산이 한번 웃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인천이 앞서 있습니다. 인천의 공격. 심재복이 공을 한번 닦아봤습니다. 심재복 선수가 왼쪽으로 다시 가운데서 공을 잡고 유동근 선수에게. 역시나 두산 선수들은 깊숙이 들어가서 한 줄로 수비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뺏겼습니다. 네, 길을 잘 읽었어요. 주고받습니다. 1-1 찬스 임덕주 막혔습니다. 네, 동물적인 감각 역시 강일구 선수입니다. 심재복 왼쪽을 선택. 윙 막혔습니다. 수비 백코트 빨랐고요. 네, 강일구 선수 동점을 허용할 찬스였는데 아직까지 인천이 리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공격 선수들에게 찬스를 부여해주네요. 네, 심재복이 왼쪽을 선택. 8-7 아직까지 득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재복. 너무 정직해요. 홍진기 뒤쪽으로 윤시열 이재우가 열렸는데요. 던지지 못했고요. 이번엔 윤시열. 네, 윤시열 오늘 아주 좋은데요. 윤시열 오른손이 오늘 아주 가볍습니다.
윤시열의 공간이 나자마자 던져봤습니다. 또한 구석을 잘 노렸네요. 네, 수비수에게 시야가 완전히 가린 강일구 골키퍼 손을 대지 못했는데요. 자, 8대 8 동점. 심재복, 유동근, 심재복 다시 이제 빠르게 가는데요. 가운데 안 줬고요. 아, 오버스텝. 윤시열 앞에 홍진기 있는데요. 두산도 천천히 갑니다. 이재우, 이묘섭이 주고 오른쪽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재우 센터백, 임덕준, 윤시열 던졌습니다. 골대 강타 리바운드. 아, 네, 임덕준. 잘 던졌어요. 이묘섭, 이묘섭 선수. 선수군요. 두산의 리바운드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8대 8 동점. 나승도 피벗 뺏겼습니다. 고주석 1대 1 차수인데요. 들어갑니다. 인천 선수들이 1대 1 찬스에서는 거의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고주석 선수 오늘 첫 득점이죠. 파울로 끊었고요. 9대 8. 이번엔 두산의 타임아웃. 자, 두산이 이 피벗 플레이를 펼치다가 공이 끊기는 장면이 몇 번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인천의 득점을 또 허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도시공사가 이 3백들을 잘 막고 있는 가운데 윤시열 선수만이 지금 좀 살아나고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 활약을 했던 이재우와 나승도는 조금 조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은 3월 19일에 있었는데요. 이날도 두산이 웃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그렇게 쉽게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네. 두산이 앞서가다 인천이 거의 따라잡았지만 마지막에 집중력 부족으로 두산에게 승리를 내줬는데요. 오늘 경기 아직까지 인천이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1라운드 첫 경기에서 인천이 그런 좀 마지막에 집중력 부족에 의한 패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네. 또 똑같은 경기를 하지 않기 위해 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야겠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천 선수들이 마지막에 체력 문제인데요. 교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좀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인천의 선수들입니다. 남은 시간은 5분 52초. 윤시열 다시 이재우, 홍진기, 윤시열, 나승도 아직 조용한데요. 홍진기 피벗. 아, 네. 자, 2분간 퇴장이죠. 손이 높았어요. 네, 얼굴 쪽으로 손이 갔기 때문에 바로 2분 퇴장이 주어졌죠. 정한 선수도 2분간 퇴장. 네, 오늘 윤시열 선수가 9m 라인 부근에서 볼을 잡으면 바로 슛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한 정한 선수의 어택이 좀 가했죠. 네. 한 명이 많습니다, 두산. 이재우가 윤시열에게 피벗 끊겼습니다. 네, 앞에 네, 달려가는데요. 빨라요. 패스가 좀 부정확했어요. 고주석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좋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고주석. 네, 골키퍼가 다리를 든 사이를 보고 완전하게 아래쪽으로 아주 잘 넣어줬습니다. 패스가 조금 왼쪽으로 많이 흘러갔지만 잘 잡아내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10대 8. 블러킹 막히면서 공격권 넘겨줬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이 잘 풀어가네요. 네, 박찬용 선수의 손에 맞고 또 강일구 손에 맞아서 또 인천의 볼이 됐는데요. 네. 롱슛을 시도하려면 박찬영 선수를 비껴 나서 시도를 해야겠죠. 다른 작은 선수들 앞에서요. 키 큰 선수가 지금 박찬영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강하게 던졌습니다. 심재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빠른 타이밍의 슈팅. 심재복 선수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한 명이 적은 상태에서 저런 기습적인 슈팅 아주 좋았습니다. 오히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만이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승도 들어갑니다. 드디어 나승도도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조금 전에 상황과 달리 키가 작은 23번의 심재국 선수 앞에서 슛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렇게 어떤 선수가 뭘 잘하고 잘 못하는지 파악을 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앞에 심재복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편안하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나승도. 심재복. 움직임이 빠릅니다. 박찬영 선수가 멀리까지 나왔는데요. 리바운드는 두산. 임덕준 앞으로 이재우. 이재우 막혔습니다. 리바운드 다시는 인천. 이재우 선수가 열렸어요. 넘어져 있고요. 일단 열려 있습니다. 막혔습니다. 아, 네. 양팀 선수. 골키퍼 선방. 잠시 이재우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이재우 선수가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의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졌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미끄러진 것 같아요. 네, 착지를 하는 순간에 발이 약간 접질린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우 선수 오늘 전반 지금까지 시간에서 아직 무득점이거든요. 네. 본인이 빨리 득점을 해서 팀의 공격력에 좀 가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앞섰기 때문에 저러한 상태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재우 선수가 전반전 이 시간까지 득점이 없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인천이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13번에 이재호 선수가 나가고 20번에 김세호 선수가 지금 들어왔죠. 다시 인천의 공격. 3분 11초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심재복, 유동근, 심재복 스카이 플레이. 아, 네, 막혔습니다. 아깝습니다. 다시 뺏었는데요. 파울이고요. 윤시열 파울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심판의 지시. 네, 박찬용 선수 높게 올라온 볼을 팔을 쭉 뻗어서 슛을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요. 조금 약했어요. 아쉽습니다. 자, 두산이 공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막혔습니다. 리바운드 윤시열. 라인 크로스. 라인 크로스죠. 속공 찬스예요. 심재복. 박찬용. 다시 심재복. 열렸었는데 못 보네요. 그렇습니다. 피벗 박찬용. 골대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인천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아, 심재복 선수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 열렸었는데 반대쪽으로 패스를 해버리고 마네요. 수비수들은 그쪽에 몰려 있었고 유동근이 열려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만들어갑니다. 인천 1분 40초가 남았고요. 들어갑니다. 아, 네, 좋아요. 고주석 선수. 자, 고주석 선수도 오늘 오른손이 상당히 가벼운데요. 멀리서 길게 봤습니다. 네, 본인이 득점을 하고 정말 좋아하죠. 네, 고주석 선수도 새 골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대 9로 인천이 석점 앞서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을 하고 나서 그런 세레모니라든지 네. 활짝 웃는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 이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많이 해야 이 팬들도 상당히 좋아할 텐데요. 네, 그렇죠. 몸싸움 치열합니다. 또 이 세레모니를 잘하는 선수들이 요즘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인천 공격 50초 남았습니다. 심재복. 유동근.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심재복이 가운데서 던지는 척하면서 유동근을 다시 받았습니다. 피벗 받지 못했고요. 심재복 30초 패시브사인 올라갔습니다. 피벗 뺏겼습니다. 나승도에게 뺏겼어요. 속공 찬스죠. 앞에 이면섭 막혔습니다. 강일구 골키퍼.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데요. 박찬용인데요. 아, 박찬용도 막혔어요. 오히려 심재복을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0초. 왼손으로 던진 공 양팀 골키퍼. 5초 남았습니다. 골대가 안타. 아, 네, 양팀 득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반전 종료. 자, 전반전 거의 1분 동안 양팀은 거의 한 3번씩의 기회를 잡았던 것 같은데요. 네, 양쪽 팀 골키퍼들의 선방과 또한 조금은 무리한 슈팅이 득점과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너무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 경기가 종료된 것처럼 선수들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 전반전 12-9로 인천이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 하이라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고 괜찮아요? 끝내줘요. 사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너무 맛있어서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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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의 절대 강자. 요즘은 닭강정이 대세. 치킨의 결정판. 이렇게 나눠 먹고 괜찮아요? 끝내줘요. 사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너무 맛있어서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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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의 절대 강자. 요즘은 닭강정이 대세. 치킨의 결정판.
네, 2013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대구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천 도시공사와 두산의 경기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요. 인천이 12대 9로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이 두산의 3백들을 잘 막으면서 석점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됐는데 일단 기선제압은 두산의 나승도 선수가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치열하게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이 인천에서는 이 두산에서는 윤시열 선수가 상당히 가벼워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강일구 선수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멋있는 롱슛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대우 선수가 너무나도 조용했고요. 나승도 선수도 아직까지는 두 골.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공격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빠른 패스워크와 타이밍으로 피벗과 양쪽 윙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일구 선수의 57%의 전반전 방어율을 네. 기초로 해서요. 양쪽 윙 선수, 윙 수비수죠. 고준석 선수와 또한 김한성 선수의 속공이 완전 빛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강일구 선수와 고준석 선수의 콤비 플레이 상당히 빛이 났던 전반전이었고 하이라이트도 계속 나오겠지만 양팀 골키퍼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한 그 가운데 강일구 골키퍼가 정말 좋은 활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을 이용한 노마크 슛을 여러 개나 오늘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인천 도시공사의 선수들이 마음 놓고 공격에 올라가서 공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 상당히 인상적인 속공 찬스였습니다. 이번엔 김환성 선수가 속공을 이어갔고요. 1대1 찬스, 어쩔 수가 없었던 강일구 골키퍼. 윤시열이 역시나 오른손이 상당히 가벼웠고요. 네, 윤시열 선수 오늘 롱슛으로만 6득점 아주 좋았죠. 지금도 캐치까지 잘 해내면서 득점까지. 그리고 이 전반전의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거의 1분 동안에 양팀 한 두세 번의 공격을 계속 퍼부었는데 결국 아무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쪽 골키퍼 강일구 골키퍼와 이동명 골키퍼의 나이스 세이빙으로 양쪽 팀 다 득점을 하지 못했었죠. 네, 지금 코트 안에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진행 중인데 자, 이제 대구에서 펼쳐지는 3일차 인천과 두산의 공격 12대 9로 인천이 앞선 가운데 슈팅은 똑같이 23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 면에서 인천이 조금 더 높았고요. 속공은 두산이 3개를 성공했지만 강일구 골키퍼의 나이스 세이브로 하나도 성공을 하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속공은 인천은 6개 중에 4개를 성공했고요. 7m 드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실책면에선 인천도시공사가 더 많았어요. 네, 그렇네요. 5개를 기록했고 두산은 2개를 기록했는데 자, 아직까지는 승부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는 두산이 웃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인천이 앞선 가운데 인천도시공사에는 김한성 선수와 고주석 선수가 3골, 유동근, 정한이 2골, 심재복 선수가 1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두산에서는 역시나 윤시열 선수가 가장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준 가운데 4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승도 선수가 2골, 임덕준, 홍진기, 임효섭 선수가 1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이재호 선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 선수 오늘 인천의 수비수에게 꽁꽁 묶여서 오늘 슛 찬스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후반전에서는 조금 더 분발해서 팀의 득점력에 좀 가담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또한 이 전반전 중반에 왼발 무릎 발목 쪽에 조금은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후반전에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 먹고 괜찮아요? 끝내죠. 사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너무 맛있어서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치킨의 절대 강자. 요즘은 닭강정의 대세. 치킨의 결정판. 네, 대구 실내체육관입니다. 2013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경기, 두산과 인천의 경기, 홍정호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두산은 항상 코트 중앙에 나와서 파이팅을 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중앙에서 기를 받아 경기를 열심히 하자라는 의도가 네.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윤경신 감독님이 온 이후로 가장 바뀐 점이 하나,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이 두산, 오른쪽이 인천도시공사입니다. 네, 보통 두산에서는요, 전반전에 이동명 선수가 뛰며 후반전에 박찬현 선수가 뛴다든지 네. 두 선수가 30분, 30분 경기를 나눠서 뛰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오늘은 이동명 선수가 계속해서 후반에도 출전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 박찬현 골키퍼가 선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동명 골키퍼가 계속해서 지키게 되네요. 네, 이동명 선수에게 오늘 골문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심재복 뒤쪽으로 정한 막혔습니다. 네, 많이 밀리고 있어요. 이번에 좀 위험했죠. 네. 공중에 높이 떠 있었는데 슈팅 장면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정한 선수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자, 표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데요. 착지 장면에서 조금은 위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환 선수가 높이 떠서 슈팅을 날려봤지만 손이 부딪혔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천은 자, 부상 선수가 생긴다면은 지금 교체 선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벤치에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김민구 선수는 무릎 부상에서 완전하게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고 네. 나머지 한 명은 골키퍼 교체 선수이기 때문에 심재복, 오주석, 심재복 선수가 네, 빠르게 던졌네요. 네, 김동명 선수의 다리 사이로 들어갔죠. 키가 크지 않은 심재복 선수지만 중거리 주식 좁은 공간을 파고들고 있네요. 네, 심재복 선수 전반에도 이러한 기습적인 스텝 슛으로 득점을 올렸었는데요. 후반에도 같은 방법으로 득점을 해주고 있네요. 나승도, 이재우. 자, 이재우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승도 빗나갔어요. 두산 홍진기, 이재우, 뒤쪽에 윤시열인데요. 들어가네요. 네, 윤시열 선수. 역시나 네, 뒤쪽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여자부 경기에서도 이 인천체육회에서 류은희 선수가 굉장히 많은 득점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시열 선수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강일구 선수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용, 유동근, 구주석.
심재복 파울 아닙니다. 다시 심재복. 자, 지금 윤경신 감독님이 항의를 좀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 아니냐는 지적이 항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키가 크신 윤경신 감독님께서 저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시니까 무섭네요. 자, 경기 속행합니다. 심재복, 보주석. 왼손으로 던졌습니다. 유동근. 한 테퍼 빠른 슛이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는데요. 인천이 넉 점이나 앞서가는데요. 뒤쪽이 윤시열. 나승도 피벗 주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파울. 네, 심재복 선수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표정이 네. 참 귀엽습니다.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이 멀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우, 윤시열, 홍진기가 멀리 나와서 스크린 서주겠죠. 다시 왼쪽 나승도 공 놓쳤습니다. 이재우, 윤시열 패시브 사인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인천 도시공사 선수들 찰거머리처럼 두산의 공격수를 아주 막고 있는데요. 이번엔 강일국 골키퍼가 읽었죠. 박찬용, 보주석. 급할 게 없습니다. 네, 경기를 보다 보면요, 20번의 고주석 선수와 23번의 심재복 선수가 언뜻 헷갈릴 정도로 두 선수가 참 작아요. 머리 색깔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3번의 심재복과 20번의 고주석. 심재복, 고주석 치열합니다. 다시 가운데 심재복인데요. 아, 네, 블록에 걸리네요. 역시나 이 점프슛은 많이 막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패시브 사인. 블록킹 또 네. 막혔고요. 조금 찬스죠. 윤시열인데요. 반대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운데를 선택했습니다. 이재우 또 막혔어요. 네, 강일구 골키퍼 대단하네요. 심재복 가운데서 어디로 선택할지 직접 네, 들어갑니다. 직접 점프슛이 막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다시 한번 점프슛으로 득점을 뽑아내는 심재복. 네, 영리합니다. 지금 박찬혁 피벗에 들어가 있던 선수가 조금 찬스가 났었는데요. 줄은 척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거든요. 수비가 양쪽으로 벌어졌고요. 그 공간을 잘 들어갔습니다. 이재우, 나승도. 다시 가운데서 지금 홍진기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일단 구두 경고로 끝나네요. 네, 두 선수 몸싸움이 대단하죠. 일단 상대 정적에서 먼저 웃었던 두산이고요. 1승 1무 2패로 저조한 성적의 인천도시공사. 이재우 피벗 찬스 났는데요. 아, 못 보네요. 빠르게 갔습니다. 모든 선수가 9m 라인 밖으로 나와서 시작해야죠. 다시 이재우, 윤시열. 인천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 좋습니다. 이재우, 나승도 패시브 사인. 또 막혔어요. 네, 강일구 골키퍼 오늘 여러 차례 선방 아주 좋습니다. 심재우 이번엔 고주석 넘어지면서 네, 7m 들어오죠. 박찬용 선수는 이거의 2분간 퇴장 아니냐 한번 주장해봤습니다. 네, 어느 틈엔가 이동명 선수에서 또 박찬용 선수로 골키퍼가 교체가 됐네요. 네, 오늘 실점이 많았던 이동명 골키퍼가 나갔고요. 네, 정한대, 박찬용 두 선수 모두 대표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발에 맞았지만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한. 네, 정한 선수의 스핀을 이용한 7m 드로 아주 좋았습니다. 윤경신 감독, 이렇게 되면 타임아웃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됐고 스코어가 6점 차나 벌어졌습니다.
지금 두산의 공격 형태를 보면요. 계속해서 찰가무니처럼 달라붙는 인천의 수비를 잘 뚫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네. 백 선수들과 피벗 선수들의 타이밍이라든지 그 뒷 공간을 이용한 윙 선수들의 침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고 있고 또한 선수들 개개인이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스가 나더라도 패스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준다면 공격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활로가 좀 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두산이 이틀 전에 있었던 웰컴런 쿠로사와의 경기에서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가 않았나요? 평소에 그런 경기력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23분이 남았습니다. 나승도, 이재우. 이재우, 심재복이 한번 밀어봤고요. 스크린 서줘봤지만 지금 나승도 선수도 홍진기 선수가 옆에 스크린을 걸어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스크린이 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빨리 그 스크린을 이용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드리블이 너무 많아요. 스크린 서주자마자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17번의 정한 선수 TV에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시면 신체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지로서 나승도 선수를 아주 잘 마크해주고 있어요. 파울 아니었어요. 인천 공격 박찬용, 유동근, 심재복 들어가네요. 네, 심재복 영리합니다. 네, 작은 좁은 틈을 어떻게 저렇게 삐지고 들어가는지요. 또한 슈팅까지 박찬용 골키퍼 끝까지 보고 다리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두산 나승도 이재우, 나승도 막혔고요. 인천 도시공사 선수들은 볼을 잡은 선수들에게 집중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볼을 잡으면서 미리 이동을 할 공간을 그렇죠? 막혔어요. 네. 강일구 점프 가는 방향에 좀 쏘고 말았네요. 패스 아쉽네요. 다시 두산 수비 한 명 없습니다. 이재우 열렸습니다. 네, 이번에 성공시켰네요. 자, 이것이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17대 11. 네, 이재우 선수 드디어 첫 골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벤치가 휑한 인천도시공사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주석 다시 받아서 페인팅. 좋아요. 왼쪽 연결 정한 들어갑니다. 네, 고주석 선수 1대1 돌파 아주 좋고요. 정한 선수도 마지막까지 골키퍼를 보고 득점 아주 잘해줬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인천이 두산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점 차의 리드는 조금 크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20분이 남았는데요. 이재우, 윤시열 골대 강타.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었는데 아쉽게도 골대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윤시열 선수는 강일구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일구 골키퍼 오늘 유독 윤시열 선수에게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다른 선수들 건 다 맞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재우 선수에게는 거의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복 오른쪽으로 고주석, 뒤쪽에 심재복 왼손 수비벽에 맞았습니다. 이 두산은 정희경 선수와 오늘 출전하지 않은 윤경민 선수의 빈자리가 아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희경 선수가 센터백에서 팀을 위험한 곳에서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또한 많은 여성 팬들이 정희경 선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재호 피벗 홍진기 넘어지면서 막아냅니다. 하지만 네, 1m 들어.
강일구 골키퍼 지금 임무형으로 와서 내가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나도 내가 네. 충분히 거둘 수 있었는데 왜 건드렸냐라는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나한테 맡겨라 라는 거죠. 네 이재우가 준비합니다. 18대 11 발놀림이 가벼운데요. 볼까요? 아, 막아내네요. 네. 이재우 선수에게는 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강일구 골키퍼 자신감이 가득 찬 몸놀림으로 저렇게 또 7m 드로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2분간 퇴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흘러보냈고요. 인천으로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네요. 심재복, 기봇, 박찬용 7m 네, 들어오고 여기선 퇴장. 2분간 퇴장이죠. 이묘섭의 2분간 퇴장. 네, 23번의 심재복 선수와 10번의 박찬용 선수의 2대2 세트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네. 자, 강일구 골키퍼는 막아냈는데요. 박찬용 골키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아, 네. 심재복이 다시 한번 7m 들어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일구 골키퍼 7m 들어 라인까지 나와서 박찬영 선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피벗인가요? 다시 뛰어 들어가는데요. 박찬영이 네. 들어가네요. 자, 18분 남았습니다. 19대 11. 점수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 골키퍼의 조언이 도움이 됐나요? 두산 공격 나승도 이재우 윤시열 이재우 홍진기가 멀리 나와서 겉에서만 계속 빙빙 도는 두산 선수들인데요. 파울 아니었습니다. 앞쪽. 앞에 심재복 1대1 찬스 네. 굴렸습니다. 심재복 던지지 않고 굴렸습니다. 심재복 나승도 파울. 네, 심재복 선수 스킬이 참 좋은데요.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상당히 영리한데요. 네, 그렇죠. 자, 20대 11. 두산이 11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라운드 경기와는 사뭇 다른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재우 선수가 답답한지 무리하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고주석 선수 슛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볼을 저지시켰는데 팔꿈치에 강한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슈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박한수 코치가 직접 나와서 파스를 뿌려주는데요. 일단 인천은 오늘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네, 두산 선수들 경기를 일찌감치 포기하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집중력을 높여서 경기를 해준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경기가 네. 자 들어갑니다 이주. 네 두산 선수 지금까지 경기 모습을 보면요 활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활기찬 모습으로 경기를 해준다면은 좋겠는데요. 역시 웰컴룸 코로사와의 경기의 여파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한 만약에 오늘 두산이 패하게 된다면 2연패를 간단 말이죠. 두산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심재복 수비 손 맞고 나갔습니다. 네 심재복 선수 지금도 빠른 점프 슈팅을 시도해 봤는데요. 시도들은 참 좋았습니다. 일단 시간은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패시브죠. 패시브 심재복 막혔습니다. 리바운드 이재우 나승도 멀리 봤습니다. 윤시열 1대1 찬스 막았습니다. 아, 네. 오늘 강일구 골키퍼 롱슛보다는 1대1 노마크 찬스의 방어가 아주 눈부신데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눈빛이에요. 네. 15분 36초 남았습니다. 빙글 돌아서 1대1 찬스. 이번에도 강일구 골키퍼 자신이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놔둬라 내가 처리하마라는 네. 목소리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승도 멀리 피벗 이번에 왼쪽을 열었습니다. 1대1 찬스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각을 아주 잘 잡았기 때문에 두산의 11번 임덕준 선수가 또 좀 약간 소극적인 슈팅을 던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 맞고 또 골대로 크게 올라가 버렸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오늘 두산의 공격이 상당히 무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심재복, 보주석 다시 페인팅 주고 막혔습니다. 리바운드는 강길구 선수가 멀리 나와서 받았고요. 박찬용 막혔습니다. 아, 무리죠. 이 지난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박찬용 선수가 박찬영 선수에게 많이 막혔거든요. 네. 그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으로 작용하면서 두산이 결국 승리를 가져갔었는데요. 오늘 강일구 골키퍼 여러 차례 방어 아주 좋습니다. 전반전에만 57.1%였거든요. 후반전 총기록이 한번 궁금한데요. 정한, 고주석, 박찬용 바깥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호핑 쳤고요. 지금도 완전하게 뚫린 찬스였는데요. 두산 선수들 조금은 인천 도시공사의 움직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상을 하면서 수비도 해야 되거든요. 뒤쪽 던졌습니다. 박찬용 골키퍼가 이번에 막아냈습니다. 이재우, 윤시열, 나승도 피벗 연결 안 됐습니다. 윤시열이 해결하네요. 지금 두산에서는 윤시열 선수만 거의 득점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재복 선수도 같이 떠봤지만 역시나 신장면에서는 무리가 있죠. 자, 두산이 다시 득점을 하자마자 인천에서 분위기를 한번 끊어가는데요. 네, 인천에서는 급할 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정의의 부대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을 그렇죠. 코칭 벤치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라는 의미에서 지금 작전 타임을 부른 것 같습니다. 또한 두산으로서는 인천이 체력에 빠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 순간을 인천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이 13분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비에 들어오면 박찬영 선수가 하나씩 잡아가자라면서 뒤에서 동료 선수들을 응원을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 선수들의 의욕이라든지 얼굴에서 몸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의지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선수들 서로를 조금 더 격려하면서 경기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네, 강일구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 세 번이 나왔습니다. 13분 남았습니다. 고주석, 정한, 심재복 점프슛은 무리예요. 조금 올라가야죠. 이재훈대 오른쪽을 열었습니다. 강일구. 네, 좋아요. 들어가네요. 오랜만인데요. 네, 이규섭 선수 후반전 첫 득점이죠. 20대 14, 6점 차.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산 선수들 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이릅니다. 두산 자신의 선수들도 2연패를 당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심재복. 두산의 수비가 한층 더 견고해졌는데요. 네, 박찬영 선수가 뒤에서 아주 잘 든든하게 지금 막아주고 있죠. 왼손 슈팅 또 막혔어요. 네, 또 막혔어요. 앞으로 길게 강일구 골키퍼 네. 어디까지 나왔나요? 조금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박찬용 굴렸습니다. 이번에도 네, 막혔고요. 알았어요. 또 찬스죠. 양 팀 치열하게 주고받는데요. 파울입니다. 네, 2분간 퇴장이에요. 퇴장이죠. 심재범 역시 심재복 선수 힘에서 좀
딸리기 때문에 무리하게 마크를 했는데 역시 2분간 퇴장이네요. 지금 또한 인천 선수들의 모습을 보시면 무릎 쪽으로 많이 손이 가 있는데 많이 지쳤다는 증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2-1의 전진 수비와 또 속공, 또 교체 선수 없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60분 경기를 모두 소화하기라는 좀 많이 버겁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집중력이 필요한 인천이 되겠고요. 안심할 수 있는 점수차가 아니거든요. 6점 차. 이재우, 윤시열, 나승도가 들어갑니다. 네,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는 두산. 네, 나승도 선수도 오늘 후반 첫 득점이죠. 7m 정도에서 저렇게 내리 찍는 슛은 강일구 골키퍼라도 손을 댈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수비 쪽에서 좀 더 밀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박찬용, 정한. 네, 두산 선수들 한 명이 없는 틈을 타서 양팀 벤치의 반응이 다릅니다. 네, 두산 벤치는 오버스텝이 아니냐, 인천 벤치는 7m가 아니냐라고 네. 서로 자기네 팀의 유리한 판정을 외치고 있는데요. 패시브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던져야 돼요. 네, 어이없는 실책. 인천의 집중력이 좀 흐려지고 있는데요. 찬스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두산. 홍진기, 나승도, 이재우, 윤시열. 블락킹 성공. 역시나 박찬용 선수 앞에서의 슈팅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진기 스크린 서주겠죠. 멀리 스카이플레이 눈치챘어요. 인천 골. 네, 스카이플레이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인천 도시공사 선수들에게 읽혔죠. 이번엔 고주석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 고주석, 심재복 선수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피벗 주지 못했습니다. 파울. 네,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무리하게 슛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심재복의 복귀. 넘어졌습니다. 박찬용 가운데 연결한 됐습니다. 속공이죠. 이재호 왼손 막혔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는 오늘 많이 막혀요. 정한 무리하게 할 필요 없는데요. 1대1 찬스 손 맞고 골대 맞았습니다. 네, 인천 너무 급해요.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재우, 홍진기 비어 있습니다. 오버슛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홍진기 선수 본인 득점 하고 나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자, 이재우 패스 좋았죠? 네. 8분 30초 남은 가운데 두산이 많이 따라왔네요. 넉 점 차. 김재복, 고주석 다시 받았고요. 왼손으로 던진 공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맞았다는 판정. 천천히 갑니다. 김재복 파울로 끊었고요. 인천의 득점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등에 맞고 그대로 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살아있습니다. 이재우 멀리 봤고요. 네, 인천 도시공사 선수들 참 빠릅니다. 자, 하지만 넉 점 차 계속해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좁혀지고 있는 점수차인데요. 네, 윤경신 감독님이 다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자, 두산은 남은 시간 어떤 선수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까요? 역시 나승도 선수와 14번의 윤시열 선수의 롱슛이 잘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재호 선수가 오늘 조금은
컨디션이 좋지 않고 있거든요. 네. 무리하게 계속 시도하기보다는 옆 선수들을 살려주는 움직임이 중요할 거예요. 강일국 골키퍼와의 대결에서 오늘 이재호 선수는 거의 완패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2득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강일국 골키퍼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인천도시공사의 득점을 본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네, 20점의 점수에서 계속 묶이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인천도 차곡차곡 하나씩 도망을 가야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선수들의 체력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도 다 이긴 경기를 막 마지막 점수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두산에게 승리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은 이 4점 차의 점수 차이를 잘 관리를 해서 오늘 승리를 가져가야 되겠는데요. 네. 또한 두산은 이 이동명 골키퍼를 빼고 박찬영 골키퍼를 투입한 이후에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나승도, 이재우, 가운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파울 아니고요. 심재복, 인천이 빠르게 갑니다. 고주석. 네,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고 나와서 주공 플레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박찬용 주고 들어가겠죠. 신재복, 고주석. 다시 받아서 고주석을 줬습니다. 너무 돌리다 보면 또 패시브가 올라갈 텐데요. 그렇죠. 고주석 슈팅. 아, 네. 오버스텝. 자, 두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계속 공 찬스죠. 플레이는 진행되고요. 두산인데요. 네, 공격수가 더 많은데요. 네, 오펜스예요.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선수. 자, 그리고 유동근 선수와 나승도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근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도 약간의 부상이 있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경기에 나와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나승도 선수도 웰컴룸 크로사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에 부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떨어지다 보면은 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부상도 많이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 초반보다는 후반부에 갈수록 부상이 더 많아지게 되죠. 자, 6분 21초인데 위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4점 차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두산 선수들이 지금 움직임이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무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경기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면은 4점 차의 점수가 멀지만은 않거든요. 시간도 충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재복. 인천이 20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벗 박찬용 몸싸움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박찬용 선수 과감하게 아주 득점 잘해줬죠. 이재우 호핑. 윤시열 밀려요. 몸싸움. 박찬용 선수 허를 찌르는 저런 슛 아주 좋습니다. 일단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요. 나승도. 피벗 홍진기. 아, 네, 들어갑니다. 홍진기 선수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위쪽으로 피벗 슛의 정석이죠.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위쪽으로 던져라. 자, 일단 인천도 한 점을 득점하고 두산도 한 점 득점하면서 넉점 차가 유지되고 남은 시간은 5분 11초. 오늘 경기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박찬용 뒤쪽에 다시 고주석 주고 받습니다. 너무 겉돌아요. 배십사님 바로 올라가죠. 정한이 직접 열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박찬영 선수 정면으로 왔지만 그 공은 머리 위로 들어갔습니다. 네, 손을 내리고 있는 틈을 타서 아주 잘 던져줬습니다. 아, 밑으로 스핀슛을 던지려는 폼에서 네. 지금 머리 위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박찬영 골키퍼의 손도 자연스럽게 내려왔었던 거죠. 홍진기 선수 넘어져 있습니다. 윤시열 막혔고요. 파울.
다섯 점 차. 4분 11초가 남았습니다. 22대 17. 홍진기가 준비합니다. 나승도 페인팅 넘어지면서 들어갑니다. 네, 1대1 돌파 좋았어요. 나승도도 뭐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승도 선수 얼굴에 피로가 역력한데요. 네. 이 두산 선수들은 인천도시공사 선수들보다 지금 피로도가 더 쌓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이틀 전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요. 오주석, 심재복 피벗 받지 못했습니다. 네. 아쉬운데요. 3분 40초 나승도, 이재우. 아, 이재우 선수 파울 당하지 말고 볼을 빨리빨리 내줘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기네요. 오늘 이재우 선수도 상당히 지쳐 보여요. 네, 안 좋습니다. 네. 홍진기, 이재우. 남자분은 오늘부터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인데요.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들어가는데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네, 선수들 경기를 하면서 부상 많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또 여러 번 선수들끼리 부딪히면서 경기가 많이 중단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리하게 슈팅까지 가면서 윤시열 선수와 김성진 선수인가요? 김환성 선수군요. 선수죠? 예. 머리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환성 선수는 일어났고요. 또 윤시열 선수는 오늘 두산에서 가장 몸놀림이 좋기 때문에 두산에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자, 3분 10초. 윤시열 열렸어요. 자, 인천의 집중력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네, 윤시열 선수 아픔을 이겨내고 득점해주는데요. 네. 자, 이번에 다시 석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주석, 심재복 페인팅 넘어졌습니다. 나승도 선수 많이 지쳤어요. 네.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지면 바로 땀이 묻습니다. 자, 2분 36초, 22대 19. 전반전이 12대 9로 끝났는데요. 심재복, 박찬용이 멀리서 아, 네, 던졌습니다. 허를 찌르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 박찬용 선수가 피벗 선수 치고는 외곽 슈팅도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승도 멀리 잘 봤고요. 1대1 찬스 강일구 골키퍼. 하지만 파울이네요. 자, 임덕준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네, 임덕준 선수가 윙에서 슛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수비수들의 접촉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7m 드로가 주어졌습니다. 자, 7m 드로는 역시나 윤시열 선수가 준비하네요. 네, 오늘 두산에서 가장 몸이 좋은 윤시열 선수가 오늘 던지게 되는데요. 강일국 골키퍼와의 대결에서 네. 승리합니다. 석점 차. 윤시열 선수 타이밍을 완전히 뺏은 슛이에요. 자, 1분 58초인데요. 자, 박한서 코치님 뭐 다시 한번 쉬어가야죠. 자, 23대 20. 두산은 이 인천은 계속해서 득점이 쉽지가 않은데 조금 전과 같은 박찬용 선수를 이용한 허를 찌르는 플레이들이 조금씩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과 똑같이 후반전에서도 강일구 선수의
선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가장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강일구 선수의 선방에 이은 양쪽 빠른 윙 선수들의 속공. 네. 가장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데 그 후반전에 들어서 후반에 들어서 인천의 속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득점을 한다면은 점수 차이를 조금 벌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윤시열 선수는 계속해서 이 강일구 선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있고요. 양 팀 모두 이제 남은 시간 두 팀이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재복 바로 올라가네요. 패시브 사인. 자, 이런 점핑 슛은 잘 막히죠. 이재우 앞쪽으로 나승도가 이걸 놓치네요. 네. 올라가야죠. 빠르게 갑니다. 보주석이 넘어지면서 2분간 퇴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2분간 퇴장이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윤시열. 네, 그렇죠. 고주석 선수 드리블 치고 들어가면서 반대쪽 김한성 선수가 완전히 열렸었는데 보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2분간 퇴장을 이끌어냈고요. 스코어는 그대로 23대 20. 또 강일구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골키퍼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동명 골키퍼가 나오네요. 정한과의 대결 막혔습니다. 자, 1분 20초. 나승도, 이재우 왼손 또 막히네요. 이재우 선수 오늘 안 되네요. 자, 이제 1분이 남았는데 23대 20 석점 차면은 어느 정도 기울었네요. 네, 인천의 승리가 확실시 되죠. 오늘 전체적으로 두산 선수들의 이 발걸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재복이 멀리 봤고요. 직접 들어가면서 박찬영이 다시 막아냈습니다. 이재우.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주고받으면서 멀리 봤고요.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임덕준. 30초 23대 21. 시간이 좀 부족하죠? 네. 인천이 지난번에 패배를 서력하네요. 네, 바로 또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어요. 멀리 봤고요. 패시브 사인 올라갔지만 아, 네. 이게 또 안 들어가네요. 참 두산으로선 시간이 야속하겠네요. 10초 이재우. 뒤쪽 들어온 나승도에게 5초. 파울. 그대로 시간은 정정화 됐고요. 프리드로까지 가나요? 네, 나승도 선수가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 프리드로 슛을 성공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도 성공을 한번 할까요? 하지만 성공을 해도 이길 수가 없네요. 아, 네. 자, 힘없게 던져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 인천이 두산에게 다시 한번 서력을 하네요. 23대 21로 인천이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오늘 남자부, 여자부 경기 모두 보내드렸는데요. 예상대로 두 팀 모두 굉장히 치열하고 재밌었던 경기를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강일구 골키퍼를 이 카메라가 많이 잡아주는데 오늘의 1등 공신이에요. 네. 역시 MVP 강일구 선수가 받게 되죠. 네, 전후반 통틀어 거의 50% 넘는 선방을 보여주면서 23대 21. 강일구 선수가 없었다면은 이 점수 차가 거꾸로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 이상의 방어율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강일구 골키퍼가 이 팀을 살리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인천. 이렇게 되면 두 팀은 두 번 만나서 1승 1패 10기로 가면서 나란히 승점을 가져갔는데요. 자, 다음 중계 일정입니다. 내일도 여자부 한 경기, 남자부 한 경기가 있는데요. 여자부 경기는 광주도시공사와 컬러풀 대구, 또 남자부 경기는 바로 이어서 상무 피닉스와 웰컴런 코로사의 경기인데 상무 피닉스는 승리가 없고요. 웰컴런 코로사는 패배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위와 제일 밑에 5위의
그 경기인데요. 네. 아, 상무 피닉스 그렇다고 해서 상무 피닉스를 얕잡아봐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상무 피닉스가 항상 아쉽게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경기는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인천이 두산을 잡고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해 홍종호 해설위원님, 저는 캐스터 정원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